자, 윈폼 앱 선택하시고, 다음. 이그젬플 118편. 만들기. MySQL을 그냥 쓸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뭔가 설치를 하셔야 쓸 수가 있는데, 제 상단에 프로젝트 선택하시고요. 누겟 패키지 관리 선택합니다. 그 다음 여기 세 가지 탭이 나오는데요. 찾아보기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MySQL 검색을 딱 때립니다. 그러면 MySQL.data라고 된거 보인다, 그죠? 요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설치, 확인 버튼 안 뜨네. 설치하시면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아, 그 확인 버튼 뜨죠? 확인 버튼까지 딱 눌러야 설치가 완료됩니다. 라이센스 동의함 다 선택하시고요. 자, 됐습니다. 제가 이 MySQL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딱 필요한 부분만 엑기스로 텍스트 파일로 모아놨습니다. 그게 이건데요. 모든 그 예제마다 이 파일을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하나하나 가지고 와서 복붙해서 쓰시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우실 건 없는데, 다만 여기에 사용되는 SQL 그 쿼리는 유저가 직접 타이핑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SQL 쿼리가 쿼리 학습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이거를 그냥 떠먹여 드려도 못 떠먹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일단 윈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코드 보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 상단에 유징된 부분 보인다, 그죠? 여기다가 유징 MySQL 데이터 뭐시기 요거를 딱 추가를 합니다. 제가 접속 쿼리라고 해놓은 부분 있죠? 얘를 카피를 해와서 자, 여기 전역 변수 선언하는 부분에 딱 집어넣고, 자기가 세팅해 놓은 서버에 정보에 맞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여기다가 지정을 하라라고 했는데, 아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안 해놨죠? 그래서 워크벤치로 다시 갑니다.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Create Schema 누르고요. Example 118이라고 만들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그 다음 캐릭터 셋은 UTF-8로 하고 apply 해서 DB를 하나 딱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DB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example 11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접속하는 ID 비밀번호인데요. 이거는 제가 별도로 만들지 않고 루트로 쓴다고 했죠. 저는 루트고요. 패스워드는 자기가 만든 거. 저는 qwer1234로 해놨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접속하는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example 118 만든 거 선택하시고요. 확장하시면 tables라고 있죠? 여기다가 create table 선택하시고요. 테이블 이름은 example 118-1로 하겠습니다. 칼럼에 하나하나 넣으면 되죠? 첫 번째는 number, primary key, non-null, auto increment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드는 name 필드, bar character, 문자열로 지정하시고, 세 번째 필드는 age, 이 넘버와 name과 age, 이렇게 세개 만들어서 apply 하면 테이블이 하나 딱 만들어졌다, 그죠? 버튼을 눌렀을 때 데이터가 들어가면 되니까요. 버튼도 딱 큼지막하게 만들어서 추가 버튼을 딱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그 데이터가 추가가 되면 될 텐데요. DB에 데이터 삽입이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거 삽입하는 구문은 제가 여기 따놨습니다. 자, 검색 구문, 삽입 구문 있다, 그죠? 자, 요렇게 카피를 해서 요렇게 쓰십시오. 요 안에다가 집어넣고요. 잠깐만, 세미콜론까지 넣어야 되던가? 세미콜론은 아마 빼고일 겁니다. 세미콜론 전까지. 자, 해보면 알겠죠? 그럼 여기에 녹한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나이 부분을
텍스트 박스 안에 있는 값으로 바꿔치기 하면 되죠. 자, 녹한다 부분을 쌍따옴표 두 개, 플러스 두 개, 텍스트 박스 1에 들어있는 텍스트를 여기다가 이 자리에 바꿔치기 하고, 그 다음 20이 있던 자리를 쌍따옴표 두 개, 플러스 두 개, 텍스트 박스 2에 들어있는 텍스트로 치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실행을 시켜서, 홍길동, 25세, 추가. 뭔가 뭐 반응은 없는데요? 여기 가서 해보면, 홍길동이라는 값이 들어왔다, 그죠? C#에서 MySQL로 보낸 값이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누적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